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올라온 뉴스입니다. 현재 동덕여대 측에서 본관을 점거하고 있던 범인 중 11명을 잡았다고 해요. 점거 중인 11명을 특정했다. 처음에는 학생회 간부와 단과대 간부, 그리고 사이렌 간부까지 특정했다. 그런데 이 중 주소미상이 있어서 제외하고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원래 15명인데 4명이 빠진 것이다. 향후 법적 대응 대상이 몇 명이나 추가될지는 모른다. 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사법기관의 몫일 것이다. 그니까 원래는 15명을 잡았는데 그 중에 4명은 주소가 없어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도대체 주소미상은 뭐하는 애들일까? 그것도 15명 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붙잡은 애들 중에 3분의 1이 주소미상이야? 뭐 외부인이거나 간첩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주소가 없으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세력일 수도 있겠고 아님 뭐 단순히 학생 인적 사항에 주소 기재를 안 한 애들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추후에 법적 대응을 하면서 더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고 사법기관을 통해 잡아넣을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세력이 이번 점거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있다. 처음에는 짐작 못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의당 관계자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나. 또 의아스러운 것은 이전까지 학생 시위가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공간을 점거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다. 점거하더라도 예고는 했다. CCTV 보면 마치 작전하듯이 움직인다. 그러나 누구인지는 수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얼마나 건물 점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작전하듯이 움직인다고까지 표현할까. 군대도 안 갔다 온 20대 여자애들을 통솔해서 건물 점거까지 할 정도면 진짜 외부 세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 작전하듯이 점거를 한다는 CCTV 영상 내용이 진짜 궁금하죠. 건물 점거부터 낙하칠까지 누가 했는지 파악했나. 우리가 CCTV를 확보하고 있지만 수사가 이뤄져야 특정인물을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을 색출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오버한 것이다. 해당 언론사에 항의도 했다. 우리가 직접 조사해서 색출하고 그런 반응은 없다. 뭐? 색출을 안 한다고? 이건 해석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CCTV 분석을 통해 학생들을 특정할 생각이 없다는 것처럼도 들리고 우리가 직접 안 할 뿐이지 수사기관을 통해서는 색출할 것이라는 말처럼도 들려요. 텍스트가 아니라 음성으로 직접 들으면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저 11명만 잡고 끝내겠다는 건지 수사를 통해 더 잡아내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형사 책임도 모를 것인가 검토 중이다.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범위가 작으면 조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은 다 안 했다고 부인한다. 피해는 너무 많다. 특히 외부인이 들어왔는지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학생 대표들만 걸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판단된다. 선량한 학생만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동자를 밝힐 것이다. 이것만 보면 절대 안 봐주겠다는 의지가 보이긴 하죠. 그니까 외부인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외부인이 누군지를 찾아야 처벌을 하는데 그렇다고 학생들도 폭동 시위에 참여를 안 한 건 또 아니니까 학생들 쪽도 특정되는 애들은 일단 특정해놨다 이거 같아요. 뭔가 빨리 사이다 엔딩을 바라는 상황이지만 죄다 모자랑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외부인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얽혀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확실하게 잡아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전까지 해왔었던 태도도 그렇고 이번에 인터뷰에 나와 했던 얘기도 들어보면 딴 건 몰라도 법적 대응을 할 거고 사법기관에 넘길 거고 형사적인 책임도 원칙적으로 처리할 거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넘어갈 생각이 없고 반드시 주동자를 잡아낸다고 하는 걸로 봐선 학교가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동덕여대 시위대의 애들은 지금쯤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11명 구속? 이게 말이 되냐? 또 적당히 해야지. 아니 뭔 작전하듯 이 너무 심한데? 작전하듯 스무스하게 됐다고 외부 세력 개입 의심하는 거? 점검한 3년째니까 그런 거겠지. 이젠 정말 끝까지 가야 돼요. 악질이네요 정말. 고민할 이유가 사라졌네. 이 학교에서 뭘 할 마음이 다 사라졌다. 거부 시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젠 학교에서 뭘 하고 싶지가 않다. 리액션 한번 진짜 재밌네. 크크.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그저 현실 부정으로 욕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뭔가 이전이랑 다른 게 보이죠. 갑자기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해시태그로 이사장 횡령 70억을 달아놨어요. 횡령은 또 무슨 소리고 왜 하필 70억인지도 궁금한데 이전에 본관 점거에서 찾겠다던 그 비리문서라도 찾았나? 그래서 시위 피해 복구 비용 54억보다 70억이 더 높은 금액이니까 그 비리 횡령을 빌미로 54억 청구한 거 철회시키자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 와중에 햇반 질문 기습 침투가 개웃긴데 하여간 먹는 건 진짜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 뭐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 그 시나리오대로 돌아가는 건 비리문서를 찾았을 때 이야기고, 만약 횡령했다는 증거도 없이 저렇게 글을 쓰고 다니는 거면 지금 니네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본관 비밀의 방 금고에 숨겨져 있는 비리문서 보물찾기 퀘스트는 다 끝낸 거냐 이 말이야. 아니 뭐 일단 지르고 보면 끝이다 이거야? 에타가 익명 게시판이라는 걸 믿고 그러고 있나 본데, 저것도 나중에 수사협조 들어가면 학생증으로 실명 인증한 계정이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그니까 쟤네들은 지금 54억 피해보상금의 낭떠러지 앞에서 늦게라도 무릎 꿇고 사죄해서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지는 못할 망정. 되려 집단으로 풀악세를 밟아 범죄 혐의 하나씩을 더 추가하고 있는 얼탱이 없는 판단인 거죠. 학교 입장에선 뭐 수사 요청할 건수만 더 늘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심리인 걸까? 이왕 범죄자가 된 것 같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갈 때까지 가버리겠다는 건가? 그 와중에 유출금지 적어놓으면 유출이 안 되겠냐고. 진짜 대학생은 맞는 건지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리고 사이드로 안타까운 소식이 추가로 있는데, 동덕여대에서 연말 콘서트를 하기로 했던 김종서랑 케이시가 콘서트 자체가 취소됐다고 합니다. 연말이라 대관하기 빡셌을 텐데 얘들도 저 시위로 인한 피해자들이 된 거라고 봐야겠죠.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지만 현실은 자기들로 인한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건 알까 싶습니다. 또 현재는 본관 퇴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도 제출된 상황인데, 이제 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관 점거도 못하고 가처분을 무시하면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때 되면 또 학교가 학생들을 길거리에 내몬다는 등 이상한 언론 플레이하며 눈물바람 하겠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만든 건지, 어떻게 저렇게까지 마이너스 판단만 할 수 있는지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은 드디어 폭동 시위 주동자 11명을 특정해냈다는 소식과 그걸 본 시위대들의 끝을 달리고 있는 뇌절 반응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너희처럼 살면 인생이 심심하지는 않겠다.